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지 않는 날이 과연 언제쯤 올까요? 오늘만 무려 24명의 확진자가 우리 지역에 쏟아지면서 지역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공주의 요양원에서 한꺼번에 15명이 집단 감염돼 코어드 격리됐고 천안과 아산, 당진, 심지어 대전과 세종까지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 요양병원 간호사인 40대 A씨와 간호조무사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함께 야간 근무를 했는데 의료진 2명이 감염되자 요양병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자 185명과 종사자 101명 등 2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환자 10명과 간병인 3명 등 13명이 추가로 확진된 겁니다. 감염된 환자의 연령대는 70대에서 90대 고령으로 대부분 고혈압과 천식, 당뇨와 뇌경색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두세 명은 위중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간병인 3명은 40대에서 60대로 모두 병원에 기거해 외부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13명만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이번 환자와 또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와 관리, 격리 방법에 대한 것이 가장 지금 시급해서 현재로서는 충청남도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확진된 간호사 A씨가 세종시 도담초에서 강사로도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돼 해당 학교는 즉시 특별 방역 조치와 2주 동안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천안에서는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생과 접촉한 2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 이 여성이 불당동 한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한 것으로 조사돼 시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산에선 선문대 친구 모임 추가 확진자가 나와 25명까지 늘었습니다. 당진 70대 남성은 서해안에서 배낚시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배에 승선한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전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당국이 경로를 조사 중으로 지역에서만 20명 넘게 무더기 확진이 나와 지역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